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올 여름은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적으로 가장 많은 휴가객이 몰린다고 합니다. 박진주 기자입니다. 올 여름 휴가철엔 하루 평균 596만 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지난해보다 4%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. 응답자의 76.6%가 국내 여행을 계획 중이고 23.4%는 해외 여행을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출발 예정 일자는 이번 토요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가 19.2%로 가장 많았습니다. 그 다음이 8월 10일부터 16일 사이, 8월 3일부터 9일 사이 순이었습니다. 국내 여행 시 예상 휴가 지역은 동해안권이 25.1%로 가장 많았습니다. 다음으로는 남해안권, 서해안권, 제주권, 수도권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휴가지로 이동할 교통수단으로는 승용차가 81.7%로 가장 많았습니다. 휴가 일정은 2박 3일이 25.5%로 가장 많았고 3박 4일이 21.6%로 그 다음이었습니다. 가구당 평균 국내 여행 예상 비용은 97만 5천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만 5천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국토교통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18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했습니다. 여름 휴가철에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를 하고요. 대중교통 수송력을 좀 확대를 했고요. 특별교통대책 기간 동안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 구간을 추가로 개통하고 긴급 보수를 제외하고 공사를 일시 중지합니다. 또 53개 구간에서 갓길 차로를 추가로 운행하고 교통정보와 우회정보도 확대해 제공합니다. 대중교통의 경우 전국 고속버스 운행을 20% 늘리고 철도도 72회 증편하기로 했습니다. 항공과 해운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각각 6%와 7%씩 운항 횟수를 늘릴 예정입니다. MBC 뉴스 박진주입니다.